안녕하세요, 신바입니다. 오늘 7만 명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분은 뉴질랜드에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 6년 정도 살았고요.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오전에 케이팝 공사를 하고요. 그쪽에 가면 케이팝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 분들보다도 더 빨리 아시고, 네, 춤도 상당히 좋아하셔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냥 좀 케이팝을 좀 잘 추고 싶어서. 나 한국에서 왔네? 잘해야지, 네, 그쵸? 케이팝이니까. 네, 케이팝이니까요. 오늘 특별히 원래 7만 명 이벤트 때는 그냥 신청만 받아서 제가 영상 강의를 맞춤으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사유도 그렇고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직접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한국에 계셨을 때 뭐 춤추셨나요? 댄스 스포츠죠. 아, 댄스 스포츠. 네. 정작 한국에 살 때는 네. 댄스 스포츠를 하시다가 네. 오히려 외국에서 살면서 케이팝을 접하게 됐고 네.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지신 거잖아요. 네. 좀 좋아하는 춤이 있다면 케이팝 가수 중에. 아, 요새는 자꾸 남자. 아, 남자로? 예, 멋있어요. 아, 네. 관심만. 관심만. 보는 거 멋있는데 막상 하려면. 네네. 뼈맞이가. 오늘 이제 먼 길에서 오셨고, 이제 한국에서 귀에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 만에 좀 끝낼 수 있는 안무는 마무리 힘이 되겠습니다. 걱정해도 됩니다.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춤선생 신발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좀 이름이 특이하셔서. 아, 신발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보게 됐는데, 네. 선생님이 장르도 되게 다양하게 하시고, 네. 이제 좀 잘 못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따뜻하게. 네. 사실, 라이온킹 신발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라이온킹 신발 모델은 아닌데, 제가 또 공연 연습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조금 친절하지 않은 엄한 이 라이온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더 떨어질 줄. 아, 네. 오늘 그래서 짜잔! 단냄새가 여기까지. 정말 아껴서 두고두고 다 떨어졌을 때 먹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자, 처음에 앉은 상태에서 머리, 어깨, 무릎, 답, 힙, 또 모고, 해. 잘하시네.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오늘 너무 할만 나는데, 오늘? 아니, 지금 좋아요. 자, 오른발 죽으로 턴. 좋아요. 아우, 배우신 분. 턴이 깔끔해. 배우신 분. 아니, 근데 원래. 솔직히 음악 나오면 진짜. 네. 머리, 어깨, 무릎, 힙해. 앞으로.
액션 드라마 있으셨는지. 씨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부터도 너무 기분 좋았어요. 마지막 날 발표를 딱 듣고 네, 네. 또 전화를 주셨는데 네. 조금 스페셜하게 이렇게 개인 지도를 해주신다고 하셔갖고 진짜 두 분만 세 분만 걱정하면서 왔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역시 신발 선생님 최고고 학원도 너무 좋고 여기 살고 있다면 당장 등록할 텐데 네. 또 돼요 우리 네. 뉴질랜드 가서도 K-POP 댄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우리 또 네. 채널에서 또 봬요 네. 네.